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기도 속에 주님을 맞이합시다 하고 우리 인사하십시다. 깊은 기도 속에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제가 지난주 진주국제기도원 집회 예약이 한 주간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저는 이 집회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못 간 적이 별로 없는데, 저번에 이제 몇 년 전인가 제가 집회에 약속됐는데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능결을 맡고 이제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컨디션 좋아지면 나 대패로 가서 집회를 해줄게. 나 사례비도 안 받잖아. 이제 그랬는데 원장님이 답장이 왔어요. 냉개로 맞고 바로 달려오십시오. 근데 남자 원장님은 안 그렇더만 여자가 독해. 여자가 독해. 죽어도 거기서 죽으라 이거야. 집회하다가. 아, 여자들은 독해. 남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국제기도 남자 원장님이셔서 뭔가를 잘 하시고 꽃피는 봄이 오면 그때 오셔서 집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 내가 마음이 참 역시 남자가 참 사람이 참 좋구나. 에, 되게 미안하고 저를 기다리 전국에서 와서 온다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몸관리 제대로 못한 또 불충한 종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제 3차 대전 시나리오, 그리고 그래서 우리 휴거를 준비하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조회수가 폭발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쉬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제 설교는 어마어마하게 일하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이 깊은 기도, 왼쪽에 보시면 깊은 기도로 거침없이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한 해를 살아보자고 2020년 시작하면서 선언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시리즈인데 사실은 깊은 기도, 딥프레이어를 여러분들에게 주문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다 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주님이 오시다니요. 지금 내가 아직 꿈도 펼치지 못했는데. 현성아, 그러냐? 그러지는 않지. 예,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해요. 예, 주님이 곧 오십니다. 문 앞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때 우리가 최고의 성공이 무엇일까?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은 더 좋은 빌딩을 사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많은 주식을 사놓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숫자를 더 많이 채워넣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떼끼라 하가돌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천사의 음성이 들릴 때 나팔소리와 함께 내 발이 땅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나팔소리와 함께 떼끼야 하가돌라라는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재림 때 공중 강림하실 때 내 발이 땅에 떨어져 홀연히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최고의 성공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고 휴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목회자들이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휴거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1992년 이장님 그 무리들이 일으킨 그 문제 때문에 사단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예 휴거 자체를 믿지 못하도록, 휴거 자체를 꺼내는 목사들이 있으면 아주 밟아버리도록 그렇게 영적 분위기를 마귀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정말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충성하다가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고대가 한번 찬양하고 설교 듣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하늘 먼 산에 구름만 떠도 하늘 먼 산에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들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주님 고대가입니다. 먼 하늘 먼 산에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는 바로 그런 자세여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찌 살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기 임박한 이때에 신부가 등불 들고 세마포 있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전혀 깜깜한 과거에도 오지 않았는데 뭐 오시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단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대를 징조를 여러분 이 하늘의 별을 창조하는 것은 이 땅을 밝히라는 별을 창조했지만 그 별들의 징조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도 별들의 징조가 있었고요. 다시 오실 때도 별들의 징조가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등 얼마나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합니까? 지금 이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 디프레이어, 아주 깊은 기도, 열렬한 기도, 예,
깊은 기도에는 이 열렬한 기도에는 눈물이 있고 피가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는 기도와 피로 물든 통곡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멸망을 저지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핏빛 지난 그 기도는 이 땅에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나로 하여금 그 심판이 지나가고 저주가 지나가고 그 흑암과 어둠이 지나가 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죽이는 작업이 깊은 기도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음의 피어린 펌프질을 통해서 맹렬하고 맹렬하게 공격해오는 그 죄들의 심장을 기도가 공격하여 그 죄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기도여야 되는데 파이프가 녹이 슬었습니다. 올라오다가 더 이상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깊은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기도 조서를 만들고 명절이든 상관없이 나와서 기도하라 이거야. 아니 명절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모처럼의 휴식 시간이. 거기 고스톱 치고 그래서 어느 집구석에 지나가 보니까 어머니 똥 잡서 뭔 말인지 몰랐지. 그래서 어머니를 똥을 잡수게 해야 되겠어? 48장의 예? 동양화를 감상한다고 명분은 좋지만 예. 우리 그러지 말고 가족끼리 손잡고 나와서 깊은 기도를 한번 드려보는 거지. 그동안 녹이 슬어서 한 번도 생수를 내 안에 끄집어내지 못했던 그것을 다시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한번 깊은 기도를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성주, 너 오랜만이다. 너 왜 여자친구 생겼다며? 그래서 너 못 오는 거예요, 뭐요? 너 이따 나오면 다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봄비가 내릴 때 예? 우리는 봄비가 이른 비인데 이스라엘은 봄비가 늦은 비예요. 예. 봄비가 이를 때 비를 구하라. 그러면 소낙비를 주시리라. 이게 기상학적으로는 소낙비가 큰 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예? 늦은 비, 이 늦은 비는 마지막 추수 때,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 아니겠습니까? 그 비를 구하면 그 은혜의 비를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께 박수를 치세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뭐 하시리라? 임하시리라. 땅을 적시는 비처럼 임하신다 이거야. 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추수 전에 그 비를 맞아야 돼요. 에? 다시 추수 전에 그 비를 맞아야 된다. 근데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졌어. 건물도 괜찮고 그 안에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근사해.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없냐면 비를 맞아본 적이 없어. 이 비는 성령의 비를 말하거든요. 마지막 추수 전에 예? 그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곳간에 넣는 알골 곳간에 넣는 이 작업을 하시거든요.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다 참으시다.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경고의 말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권력을 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 결국은 어찌하려고? 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여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모든 일들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내가 정결한 신부로 발견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다가올 대환란은 큰 핍박과 함께 그리고 늦은 비의 영혼의 대추수와 함께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진격해 오시면서 종결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야고보도 이 영적인 것을 알았어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해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아 기다린다. 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깝다. 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마음을 굳세게 하라요. 그러니까 식물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게 하여 부어주시는 마지막 때 내리는 비, 그걸 늦은 비라고 그래요. 늦은 비 성령.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완전히 압도되고 장악되고 지배되고 정복되고.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래서 주여 나를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란에 버려져 피눈물 흘리지 말고 잘못한 거 있으면 뜨겁게 회개하여 예수의 피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피는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며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말이 환란에 던지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지금 지구 역사에 있었던 환란은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게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이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상상 불가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25억이 죽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세계 우리 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괜찮겠는가? 전 세계가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몰아치는 거죠. 예, 견뎌낼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라 이 말이야. 타협하지 말라 이 말이야. 곧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 한 세대를 80으로 보면 벌써 72년이 지났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회복이 됐으니까요. 내 백성들이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노래할 때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볼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바룩합 앞에서 아도나이가 예? 불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룩합 앞에서 아도나이라는 말이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찬송이라 이 말이에요. 왜 저렇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전 세계 지도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고 난리를 치느냐.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마귀가 더 먼저 알거든. 그러니까 그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예언 예수님이 공중의 나팔 소리와 함께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는 랩처 이 휴거가 우리가 처음이 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시켜 전혀 주의 종들의 입에서 이 휴거라는 단어를 꺼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가서에 내가 올 때에 마지막 날에 그때에는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기근이란 말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죠. 어쩌다 가야 오아시스처럼 물이 있는 거지. 기근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서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이사를 옵니다. 지금 이사 계획인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런 말씀을 이단들만 하고 있다 이거야. 에? 듣다 보면 이단이야. 신천지에서 하고 있고 마릴성도 어디서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고 있고 전통교회에서는 아예 입을 열지도 않아. 그러니 들으려야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다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에, 그래요. 그러니까 휴거를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당연히 신랑 오식을 사모하죠. 오시면 안 되는데 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피는 신부밖에 없어요. 사우디에 가서 우리 어려울 때 달러 벌어오신 분들, 어르신들, 그분들이 이 나라 키웠어요. 예. 네, 우리나라가 진짜 달러가 목마를 때 그 열사의 나라 가서 굵은 땀 흘러가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고국으로 보냈죠. 아내는 그 돈을 알뜰살뜰 모아서 집을 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보 내가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네? 그 사우디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땀 흘리자던 신랑이 온다 이거야. 네. 그러면 음식을 해놓고 막 기다리는 거지. 그때 어떤 부인은 도박해버렸네 그거 가지고. 다 써버렸어. 어디 제비 만나가지고 풀렸어. 그러면 온다는 게 두려운 거야. 네? 그러나 여러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네? 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설레는 얘기냐 이 말이야. 강대현 사님 그래 안 그래? 그죠? 설레는. 스가랴 10장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속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한 번도 버림받은 일이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이 말에 스가랴 이제 10장 본문에서 조금만 더 건너뛰고 들어가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될 것이다. 한 번도 버림받은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스가랴 10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반유대주의 아시죠? 그 안티세메티즘이라고 해서 셈의 족속을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유대주의는 얼마나 극렬했는지 2차 대전에는
650만, 700만 가까이가 죽었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예, 왜 이렇게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처음 듣는 얘기 아닌가? 별로 놀라지도 않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하면. 다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고양이나 개새끼들이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새끼 때부터 사랑받은 개들은요 그냥 아무나 가도 꼴랑지치고요 햇바닥 대내밀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려고 하지 않지만 걔네들이요 얼마나 예, 그러니까 명절 때 가보면 이제 작은아버지가 키우던 개도 데리고 오고 삼촌이 키우던 개도 데리고 오잖아요. 명절 때 3일씩 굶으라고 놔두고 오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다 데리고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나는 개 싫어해.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 뭐. 나는 먹는 것으로만 좋아해. 뭐 이렇게 강대현 집사님처럼. 그치?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천하의 강 집사님도 예쁜 개를 보면 사람이요 마음이 동합니다. 서로 가서 쓰다듬어 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상처받지 않은 개들은요 누가 쓰다듬어도 그냥 예? 그냥 꼬리를 달래달래 치면 좋아해요. 근데 상처받은 개는 안 그렇습니다. 특별히 강사님처럼 인상이 좀 거시기 경계를 바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들은 알거든. 나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삶아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인상 봐가면서 막 이랬단 말이에요. 상처받으면 쉽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걔만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왜?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회복시켜주겠다 이거야.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그 나라 예수님이 메시아, 그 왕 대신 주님이 통치할 때는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참 은혜 안에 살면 그 옛 기억을 다 잊어버릴까요? 예,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다 같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러니까 과거는 열매가 없었어. 그런데 그 비를 맞고는 힘을 내서 열매를 맺는 과수처럼 우리들도 과거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늦은 비를 맞지 않으면 열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살리 기도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주회종들도 참 많이 오거든요. 네, 주회종들이 기도로 많이 올라오시는데 왜 목회가 안 될까요? 여러분 목회가 잘 되는 목사가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다들 힘든 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들이 왜 사람들이 안 모일까? 아하, 그것은 내가 학벌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나이가 50, 60이 됐는데도 박사학위 받는다고 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 이렇게 박사학위 받고 이제 박사과 옷 입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일 줄 알았더니 더 안 오네. 이상하다. 내가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안 올까? 공부가 부족해. 애프터 박사학위를 또 받는 거야 이제. 예? 애프터 디그리 코스를 또 받아. 예, 내가 예, 인문학이 부족하거든. 인문학이. 그래서 내가 인문학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또 공부를 시작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 이게 성령의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을 받아서 쏟아부어줘야 그 성도들이 영혼의 생수를 맛보고 또 몰려올 텐데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서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드라이하죠. 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공지능 시대다. 4차 혁명 시대다. 이제는 설교하는 로봇도 등장하게 돼 있다. 에? 하루에 수천 곳씩 읽어대는 설교 로봇이 설교하는데 우리 책에서 읽어온 내용만 에? 적어다 읽는 설교를 누가 듣겠냐 생각을 해봐라. 에? 당신이 송도라면 그 설교 누가 듣겠냐. 차라리 설교 로봇 하나 사놓고 제목 딱 던져주고 설교해 이렇게 하겠지. 하루에 수천 곳씩 읽어대는 설교 로봇이 얼마나 아는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설교 로봇은 성령의 늦은비를 맞을 수가 없어요. 기름부음 받을 수 없으니 사람들은 그런 드라이한 설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비를 맞은 촉촉한 그 습기 가득한 곰팡이 냄새나는 내 영혼에 불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설교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박사 안 해 공부 이제 공부를 하기도 안 해. 나는 내가 더 필요한 건 뭐냐. 나도 공부를 할 만큼 했어요. 대학원도 세 군데나 다녔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예.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한 비를 맞고 일어나서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내 입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만들고 불이 나가게 만들고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은혜가 받고 삶을 변화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께 깨달은 사람 박수를 끌어들이 할렐루야. 제가 케냐에 이제 처음 우물파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이로비가 있는데 그 나이로비에서 차를 몰고 두 시간만 가면 오지가 시작돼요. 거기 이제 그 유명한 그 마사이 부족들이 살아요. 흩어져 사는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그 영상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져요. 그러면 지나가면 동물의 뼈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쓰러져 있고 뼈만 앙상한. 근데 거기에는 이 풀을 뜯는 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맹수들도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맹수들도 쓰러집니다. 예, 다 산천초목이 완전히 그 말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뛰어다니는 메뚜기까지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를 사모하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노래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가르쳐준 적이 있죠. 은치케냐 가부사나 부암부암부암. 이 케냐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예요. 가나 예수 두빼움부암 가나 예수 두빼움부암 이런 노래예요. 케냐 땅이 메말라갑니다.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비를. 비를 주소서, 오 예수여, 비를 주소서.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들으면 뭔가 간절함이 느껴지긴 한데 뭔 내용이지? 이렇게 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기왕에 케냐에 갔으니까 용기 있게 소똥집에서 한번 잡아야겠다. 그래서 성사님한테 우리 선교대원 우리 아프리카 체험도 할 겸 소똥집에 한번 자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그 교회 출석하는 장로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장로인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 일찍 죽기 때문에 30대 한 중반이 장로예요. 내 소가 한 150마리 있었으니까 굉장히 부자죠. 네. 소가 150마리 있다는데 별로 놀라지도 않네. 자기는 개새끼 한두 마리밖에 없으면서. 놀랄 때 놀려야 되는 거예요. 150마리 있는 굉장히 부잣집 장로님이에요. 젊은 친구인데 부인이 3명이더라고.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슬렘을 믿었으니까 부인이 3명이나 했는데 한 명 더 얻으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4명까지 얻을 수 있거든. 소가 많으니까 얼마인지 얻어. 소 8마리만 주면 예쁜 그 부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150마리 되는데 뭐 8마리고 새끼 금방 나는데 그 정도면 뭐 마음대로 올라가죠. 근데 제가 이제 밤에 늦게 가가지고 이렇게 막 후레쉬 비추고 이렇게 잤는데 그래도 이제 도저히 그 소똥집에 자면 아마 빈대에 물려서 내일에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이러더라고. 왜냐면 그 저기들은 자면서 왜 우리는 못 자리겠더니 이 빈대가 오랜만에 오는 이 별미를 놔둘 수가 없다 이거야. 자기들 피는 맨날 먹은 거라 별로 안 좋아한대. 그래서 빈대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오랜만에 동양의 하얀색 피부가 오면 요거는 착살내버린다는 거야. 아 그러냐고 겁이 살짝 나. 그래서 이제 뭐 옷을 단단히 입고 양말로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얼굴로 못 들어가도록 해서 막 묶고 얼굴을 묶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는데 나는 괜찮은데 옆에 내 옆에 잤던 선교사님 속에 빈대가 들어가 착살내버렸더만. 그래서 나한테 그래 선교사님 다시는 이런 데 들어가 자다가 하지 맙시다. 아침에 이제 눈뜨고 일어났는데 어? 소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사자를 잡는 법을 나한테 가르쳐 준다고 그 장로님이 나오래. 그래서 맨손으로 자기는 사자를 잡는데요. 예, 딱 이렇게 막대기 칼 두 개만 있으면 사자를 잡는데 하나는 조그마한 칼이고 하나는 긴 이렇게, 이렇게 날카로운 칼인데 사자가 달라던데요. 입을 확 벌리고 입을 벌리고 달아낼 거 아니에요. 그럼 입속으로 확 집어넣으면 되거든. 작은 칼을. 자기들은 아직 노련하기 때문에 사자들이 웬만히 미치지 않고서는 덤비지 않는데요. 예. 예. 그래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라들면 확 집어넣어버려요. 입속에 돼. 이 작은 양쪽으로 된 조그만 칼 이렇게 한 10cm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확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사자가 입을 못 다물지요. 그러면 이걸로 찔러서 예, 잡는데 사자를 잡으면 안 돼. 야생동물을 사냥하면 법에 걸려요. 그러나 자기 소를 잡아먹었다 사자가. 그러니까 이제 야생 안에서 얼룩말 같은 거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민가로 들어와가지고 마사이족 키우는 소를 잡아먹을 때가 있어요. 소는 쉽게 잡아먹을 수 있거든. 달 도망도 못 가고 예? 둔하거든 소가. 그러니까 사자들이 가끔씩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반드시 복수합니다. 마사이족들이 가가지고 사자를 죽여. 근데 그렇게 죽인 거는 아무 말도 못해. 정부에서도 내 소를 저놈 쉽게 잡아먹었다고 어떡하라고 이러면 정부에서도 그 처벌을 못해. 네. 그렇게 이제 갔는데 사장이 우리 집 꿈 구경 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자기 큰 부인이 사는 집 또 작은 부인이 사는 작은 부인은 또 애기 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자기 부인 기도 좀 해주래. 애기가 났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축복기도 하러 같이 이제 들어갔는데 소똥집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 모기가 많으니까 모기를 없애려고 그랬는지 그 조그마한 소똥집 안에 불을 피워놓으니까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님 나하고 둘이 기도해주러 가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도저히 눈을 못 뜨겠어. 성교사님은 아프리카 사니까 적응이 좀 돼갖고 좀 견디더만. 예, 얼른 기도해주고 도저히 못 견뎌서 나왔어요. 눈 뜨고 나니까 어디 가봤다고 어디 갔냐고 힘들더라고. 예, 그 조그만 애가 눕혀져 있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애완간 보이는데 뭐 거기 애완간이 뭐 있겠어요? 애완간 하나 있고 이제 들판에서 소 풀을 먹이는데 아니 소 다섯 마리 정도 살아있는 소도 완전히 뼈가 앙상하고 145마리가 다 죽었대. 왜? 피가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비는 이렇게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140마리에서 그 소, 사람 그 아프리카의 마사이 부족들은 소가 최고죠. 예, 새끼 나면 다 데리고 자요. 방 안에서 방이라고 해봐야 다 흙바닥이지만 자기들도 다. 근데 그런 가운데 관아 예수 두배 음부와 예? 예, 비를 주소서 오 예수님 비를 주소서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그만큼 우리도 영적으로 오면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메마른
예수의 생명이 없이 메말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목마른지 몰라. 그리고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스가랴 본문의 말씀에 봄비 때, 봄비는 늦은 비라고 그랬죠? 당연히 내리는 비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내리는 비인데도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당연한데도 기도하라.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봄비는 당연히 내려야 돼요. 그런데도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 그러면 소낙비를 줄이라. 네가 기대하지 않았던 걸 주겠다고요. 기상학적으로 보면 큰 비인데 종말론적으로 스가랴서는 종말론이니까 구약의 종말론이거든요. 네. 볼 때는 예수를 주겠다 그거야. 우리에게 예수가 없는 생명은 죽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겠다 이거야. 네. 그런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성령 없이 사는 것, 이것은 드라이한 삶입니다. 건조하고 기계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어요. 성령님 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거 종교 생활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예,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내가 볼 때 너는 늦은 비, 성령을 맞아야겠다. 너는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은 깊은 기도야. 어집잖하게 종교 행위 한다면서 뭐 아는 체 하려고 내가 뭐 끝내니 뭐 끝내니, 이게 다 종교 행위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예? 전혀 성령도 없이 그게 다 종교 행위예요. 예, 미지근하고. 예. 거기는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피를 맞으면 샘솟는 기쁨, 아멘, 능력과 확신. 예.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피를 맞는 거예요. 인생에 벌려놓은 것이 많은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까? 평생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았는데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내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꽤나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되는 꼬라지가 없습니까? 겉모습은 화려한 것 같은데 진짜 열매가 없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허무함을 느끼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나 말씀의 능력 없이 인생을 돌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욥기 29장 23절에 보니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발버둥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늦은 비, 곧 봄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2월 9일날 또 잔치를 엽니다. 예, 대신후 집회를 열지만 병고침을 받기 원한 사람에게는 병고침의 역사가 있겠지만 또 성령을 사모한 자에게는 메마른 심령의 담비가 소낙비처럼 내릴 겁니다. 마지막 추수를 재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영혼에 이 메마름을 모면하십시오. 생수가 흐를 수 있도록 막힌 것을 뚫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서서 생수가 쏟아나오도록 녹수는 내 파이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하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성령 구하는 걸 숙소로 하실 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다시 말하면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재림 때 버림받습니다. 환난에 남겨질 수 있다 이 말이야.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드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야.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마지막 결국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야죠. 응?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요즘 미스터 트롯 우리 사론이가 계속 아빠 거기 출연해 아빠 거기 출연해 그러는 거야. 사론 알다시피 내가 아직 아니야 아빠의 뽕필은 최고야 나한테 그러더라고. 사론이가 볼 때 아빠는 뽕짝으로는 최고래. 뭔 노래를 부르면 뽕짝필로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구자웅 목사와 친한가 봐. 구자웅 목사가 아니고 뭐 찬양도라면 완전히 뽕필로 나오니까 네. 내가 언젠가 또 미스터 트롯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때 또 놀래지 마. 내가 미리 놀래지 마라고 해놓았으니까.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었는디 한 마리 양이 대신 죽어 오셨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그러니까 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주시리라. 그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신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박수령 얼만큼 사모해야 되는가.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뭐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 다 같이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시인의 표현은 응? 시편 119편 시인의 표현은 아마 개가 마루에서 이렇게 고구마를 먹고 있으면 개들이 헐떡이면서 이걸 달라 이거야. 이게. 그런 표현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시골 출신인 저야 뭐 더 이상 어떻게 제가 이거를 예,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헐떡이면서까지 사모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사랑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처럼 그렇게 주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 결론이죠. 감으로 메마른 영혼을 위해 은혜의 수납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감으로 메마른 영혼을 위해 은혜의 수납비가 준비되어 있다. 아멘. 예, 소낙비를 있어. He give shower of rain이라고 하는데요. 샤워 이라고 아시죠? 쭉 내리는 거예요. 예, 이게 소낙비를 shower of rain이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께서 그 소낙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플랜트 그 농장에 예? 그 필드에 모든 예? 그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뜨겁게 사모해야 됩니다.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휴고를 연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면서
제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예. 제 설교도 많이 바뀌었죠. 예. 왜냐면 이제 마지막 때니까 때에 맞는 양식이 증거되잖아요. 그죠? 주님은 저를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내 종이. 그래도 저 박 목사, 콜프스 목사가 내 마음을 시종케 해두는 거라. 내가 곧 갈 텐데 나를 예비하라고 외치는 종이 없구나. 그런데 저 종이 유일하게 외치고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좋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나 혼자 생각이야. 예. 그래서 우리 은혜 안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화 위로를 내게 해주. 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참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입니다. 한 번도 버림받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한 번도 상처받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자고. 상처 많이 받은 분들 계시죠? 괜찮아. 버림받은 분들 계시죠? 괜찮아. 괜찮아. 옆 사람한테 괜찮다고 얘기 좀 해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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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 최장로님은 몇 번이나 버림받아 봤어? 이영순 씨를 바로 처음부터 만나버렸어? 그래.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 그렇게 만들어주죠. 우리를 변화시킬 때 겉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에? 속 사람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한 번도 버림받지 않는 것처럼. 예? 스가랴 10장 1절도 중요하지만 6절도 더 중요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래.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할 때 큰 목소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늦은 비를 주소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그 기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